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조정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뮤지컬 맞나요? 올해는 쉬지 말자. 제 스스로 그런 다짐이 좀 있었고 이제 그것에는 유정한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. 제가 같이 얹혀가려고. 공주 씨도 저도 꽤 배우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작품에서 만난 적이 없거든요. 뭐 둘이 이렇게 마주치는 씬은 없지만 이제 이니지아이즈 듀엣을 하게 될 텐데 기대돼요. 많이 기대되고 어떨까 궁금하고 또 공주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. 어쩜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시는지, 등 근육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뭐 이런 것들. 지금 이 나이에 됐을 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저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숙제를 가지면서 임하는 역할이고요. 티 안 나기 어려운 역할일 것 같습니다. 지킬앤 하이드가 제 안에 공존하고요. 저 하이드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다음 기회에. 최애 넘버 지킬이 히즈워크의 그 곡에서 엠마를 찾는 구절이 있어요. 몇 소절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. 펌프로? 나! 제 안에 하이드가 많아요. 어마어마합니다.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지? 제일 편한, 정말 저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,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컴퍼니인 것 같아요. 지킬앤 하이드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. 보러 오시는 분들께 제가 혹시라도 지겹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. 제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냈고요.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무대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객석에서 계실 여러분들을 상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